부산 영도병원이 24일 입원 환자와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는 깜짝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수면 양말 600효과, 소아 환자용 장난감 50세트를 나눠주며 연말을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선수 선발 공개 테스트에서 400명의 참가자 가운데 최종 3명의 선수를 선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많은 축구인들의 관심 속에 진행된 공개 테스트를 거쳐 최종 선발된 박경록, 장현우, 김대호 선수는 부산 아이파크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23일 2015 중학생 진로영상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해운대 지역 중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 동아리 꿈, 바다, 영화 소속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 작품과 꿈누리 기자단이 만든 뉴스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성화학이 우수한 노사문화를 이끈 모범기업으로 2015 노사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동성화학은 1989년 노조 설립 이후 26년간 무분규 지속, 3,991 무재해 사업장 달성 등 노사문화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며 벤치마킹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상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지도사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방과 후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아동 요리 지도사 과정 등 총 7개의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 일정은 1월부터 시작합니다.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일부 과정은 수료 후 취업 알선 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합니다. 해운대구 반송 이동 주민센터에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몰래 동전을 기부하고 가는 동전천사가 올해도 등장했습니다. 10년째 동주민센터를 찾고 있는 동전천사는 동전을 가득 담은 소주 종이박스 두 박스를 적은 돈이라 죄송하다, 좋은 곳에 사용해달라는 내용의 메모와 함께 민원대에 올려두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주민센터는 100만 원에 달하는 동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할 예정입니다.